자, 신입사원 김수빈과 함께하는 이상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짜 방금 왔나요? 아, 지금 출근한 지 제가 이제 한 10시간이 넘어갔거든요. 어떤 거야? 랩시정현이 아,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우리 박종현 대표님과 이주원 대표님이 이런 꿈 같은 회사에 제가 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너무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텐션 올려서 최악의 음식 조합 32강. 저 이거 하면은 퇴근하니까 가시죠. 이번 주까지만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 네. 퇴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계약서를 안 썼거든. 네. 선배님 아직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예. 최악의 음식 조합. 근데 극혐주의야. 저 근데 비위 나. 약해서 내가 봤을 때 이거 존나 아, 비위 좀 약해. 조금 걱정된다 사실. 약간 찻 같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걱정돼. 예. 32강. 근데 72개 중에 32개 같은 거기 때문에 에이, 안 오케이. 들어가는 음식도 많을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아, 난 좀 피할래 일단. 처음엔 피하고 나중에 반응 보고 봐야지. 예. 가보죠. 예. 아, 여기서 보이네 왔을 때. 죄송합니다. 간장 플러스 우유 대 스테이크 오레오. 근데 간장 우유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스테이크 오레오 좀 괜찮지 않을까? 스테이크 약간 짭짤하고 오레오 달잖아. 아니 스테이크 근데 원래 그거 알죠? 맛있는 음식에 맛있는 음식을 섞잖아요? 맛있습니다. 그래요? 어. 내가 알기로 스테이크에 마요네즈를 뿌리면 은근히 맛있다고 들었어요. 졸라 맛있을 것 같은데? 응, 왜냐면 그 이제 그 고기가 이렇게 그 이렇게 지글지글 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 그게 그 지글지글? 시즈닝? 시즈닝이 아니고요. 그 무슨 뭐 이게 있어요. 뭐 무슨 야르 반응? 마이야르. 그걸 마이야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마요네즈를 뿌리고 이렇게 구우면은 훨씬 더 산미가 느껴진다. 풍미가 있던 얘기 많이 들었어. 풍미 산미가 네. 아니고. 물론 이거는 이제 구울 때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구워진 걸 오레오 저렇게 싸서 처먹는다는 얘기예요. 둘 다 개인적으로 맛있을 것 같아. 그래요? 네, 간장 우유도 맛있을 것 같아. 나도 간장 우유 아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조만간 저거 얘기하면 아 저는 간장 우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극혐을 뽑는 거 아니야 최악은? 극혐이지. 네, 그럼 솔직히 난 스테이크가 있으면은 간장 우유 안 먹지. 간장 우유가 별로지. 저게 별로지. 아니 이거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냥 스테이크잖아. 고기는 고기야. 나쁘지 않을 수 있어. 고기는 고기예요. 아, 이거 간장 그리고 우유야. 저거 먹을 때 스테이크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돼. 이렇게 한 입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혀로 이렇게 잘하잖아요. 오레오는 여기로 씹고 스테이크는 여기로 씹으면 돼요. 아 멀티태스킹 형 듀얼코어예요? 혀로 안 해봤어요 그렇게? 혀로 음식 나눌 수 있어. 잘하시고 저거 뭐야 스테이크를 그냥 괜찮아요. 초콜릿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돼. 근데 그러면 왼쪽이 더 별로일 것 같아. 간장우유죠. 아니 간장우유 정도면 뭐 극혐도 아니야. 소세지 솜사탕 대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야 근데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맛있지 않을까? 아 나는 존나 싫은데? 마요네즈 맛있는데. 왜? 마요네즈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막 한치 이런 거 찍어 먹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마요네즈를 얼려서 마요네즈만 먹는다고?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소세지 솜사탕은 저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왜 이렇게 둘 다 맛있을 것 같지? 아니 소세지 솜사탕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나는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이 맛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그리고 나 시큼해 저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소세지 솜사탕을 먹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어째 빨리 녹아요 솜사탕. 아 맛있어. 저거 그러니까 사실 소세지에 설탕 뿌린 거야. 나는 저거 맛있다고 봐. 이거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마요네즈가 맞는 거 같아. 네. 네. 설탕 뿌린 거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 저기 있나 보네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햄 마요네즈 케이크? 아 저는 야 이거 존나 맛있지. 저거 햄 마요네즈 존나 맛있는 음식이지. 이게 별로네. 왜냐면 또 시리얼 면 면에 소스가 없잖아. 그래 솔직히 면에 소스만 있어도 저것도 맛있을 수 있어. 아니 이게 보통 우리가 이상한 월드컵을 하면 좀 갈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갈릴 건덕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거 식감이 그리고 진짜 아 이상해서 시리얼 약간 그 딱딱한 거에다가 면은 부들부들하고 여기다 소시지는 또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빵은 또 눅눅해. 딱딱한가요? 물컹한가요? 딱딱하죠. 예. 예. 그럼 물컹물컹하죠. 전 딱딱이에요. 딱딱이다. 예, 완전 뭐 딱딱이. 작을수록 딱딱하니까. 난 물컹물컹하거나 할게요. 예. 아싸.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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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솔직히 칼로리 이거 먹으면 살 개찌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햄 마요네즈 케이크. 마요네즈 네.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한 것 같아. 어? 아 뭐야! 아 미안 미안! 이거 시리얼! 이거 시리얼이에요! 햄 마요네즈 시리얼! 아 뭐야 완전 실수야! 햄 마요네즈 시리얼이고 옥수수 플러스 우유 라면 플러스 초콜릿 라면 초콜릿은 오른쪽이, 안 먹습니다. 오른쪽이지. 어 그럼요. 개극혐이지 이거. 쌉극혐이지. 옥수수 우유는 그냥 스위트콘을 조금 고소한 거 그런 느낌이 맞네, 그렇지 맞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아, 라면 초콜릿은 선 넘지. 진짜 저 라면 개 좋아하거든요. 네. 진짜 라면에 이런 장난치는 새끼 진짜 뺨 존나 때립니다 진짜로. 그래. 라면은 얼큰한 맛으로 오는데 초콜릿 넣으면 아유, 기름지고 뭐야 저게 오른쪽이죠?
팝콘 위드 라면 젤로? 젤리? 젤리. 라면 젤리, 젤리. 아. 팝콘 우유. 팝콘 우유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야, 맛있어. 팝콘 우유 맛있지. 아니, 너 알지? 팝콘이 기본적으로 소금 간이 짭짤해. 우유에 소금 살짝 타 먹잖아요. 엄청 맛있어. 맞아요. 그래요? 우유에 소금 살짝 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건빵 우유도 맛있잖아. 건빵 안 먹어봤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 우리 군대 체험할 때 먹었어. 아, 그때 아니, 먹었어? 그, 군대 안 가면 건빵 안 먹나요? 건빵은 어떻게 먹어? 아, 죄송합니다. 군부심 전에? 아이 그거밖에 잘난 게 없어요 여러분보다. 야 그래. 이렇게 빠져나가시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제가 부를 거예요. 저거 네. 팝콘이 더 극혐이 되려면요 팝콘 플러스 콜라였어야 돼. 아, 그러면 좀 팝콘을 그러면 진짜 짜증나지. 이거 라면 젤로지. 오 라면 이거는 젤리. 맛있을 것 같은데. 나 맛있을 것 같은데. 라면 젤리죠. 응. 이거는 바나나를 껍질째 쳐먹나요? 아, 아니구나. 아, 까져있는 거구나. 미안합니다. 에이, 아, 햄이 껍질이죠. 저 껍질째 쳐먹어봤고. 아, 그러네. 에이. 달인이잖아요. 해봤죠, 해봤죠. 소시지 우유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아니, 소시지 우유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둘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잠깐만 난 왜 맛있어 보이지? 나 오른쪽 거 진짜 뱀이일 것 같은데. 아, 맛있을 것 같아. 왜냐면 치즈가 녹아있잖아. 그래. 구운 거야. 그럼 바나나도 살짝 구우면 그렇게 맛있대. 바나나가. 나 저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바나나의 그 약간 풍부한 향, 햄의 짭조름함. 그리고 식감이 치즈, 햄, 바나나 은근 괜찮아. 이거 단짠단짠의 최고일 것 같아. 나 이거 난 오른쪽이 맛있을 것 같아. 왼쪽을 할래. 나도 왼쪽이 네. 별로인 것 같아. 나는 바나나를 불호하기 때문에. 아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먹거든요? 근데 굳이 사 먹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과일은 좀 그래도 그 이 과일에 육즙이 많아요. 육즙이라고 하나? 뭐라 하지? 바나나는 그걸? 과즙. 과즙 그렇지. 에, 육즙이 아니고 과즙. 저랑 별로 다를 게 없군요. 아, 예. 네. 그 과즙. 네, 과즙. 저는 과즙이 좀 많아요. 수박 이런 거 좋아해요. 물 많은 거? 물 많은 거 좋지. 그렇지. 아, 물 네. 많은 거 좋아하는구나. 네, 좀 이렇게 뻑뻑한 거 좀 별로거든. 네, 물 많은 게 좋아요. 소시지 우유가 별로인 것 같아요. 본인이 물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몸속에 그럴 수도 물을 있죠. 많이 먹고 해서. 네. 네. 우리는 좀 오른쪽 거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네, 다음 나중에 해보고 봅시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예. 나중에 바나나 치즈 저거 한번 먹어보죠. 아이씨 이거는 아 이거는 난 보자마자 보이는데 오른쪽 거 뭐야 저기. 밥에는 장난치면 아니 치즈 애플파이는 먹을만하지 이거 그래. 맛있어 난 그래. 맛있어 그래. 오른쪽 게 뭐야 저게 아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와, 초코 이거 계란 이거는 빡세 아 잠깐 타피오카 펄이라고 와 라면에다가 형 라면에 장난치는 거 용납해요 아 존나 패하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펄을 싫어요. 그 저게 이제 공차 가면 어, 저 많이 먹어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초코 계란이 사실상 그거네 에그몽 에그몽 씨발 에그몽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 에그몽은 완전 초콜릿이잖아 그러니까 장난감 대신에 노른자 들어있는 그래, 그래, 그래. 거 아니야 차라리 난 그런 에그몽을 먹겠다 솔직히 둘 다 별론데 난 저 라면에 장난치는 거 용납 못해 근데 어. 라면에 타피오카 펄 식감 어 식감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걸쭉하게 저게 무슨 버블티예요? 빨대로 먹나요? 숟가락으로 먹나요, 저거? 저거 숟가락으로 개퍼 먹어야지. 빨리 먹고 라면 먹어야 돼, 저거. 아, 그럼. 아, 근데 라면에 국물이 배려. 저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저거 그 뭐요? 복숭아 향 같은 거 라면 국물에 배는 거야. 아. 근데 은근 초코 계란 알죠? 계란 물이랑 뭐 소금 안 찍어 먹으면 진짜 뻑뻑하거든요. 네. 은근 초코랑 같이 먹으면은 그걸 잘라 먹을 것 같아서 나도 초코 계란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난 왼쪽이 최악이야. 아 이거 개싫습니다. 개싫어. 아, 근데 저거 누가 장난친 거야? 아 너 부은 거 아닌가 저거?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나 솔직히 아보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 다 괜찮은데 시리얼 치즈는 실패할 가능성이 적고 호불호도 안 갈릴 것 같아. 근데 오른쪽 거 아보카도는 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 저도 오른 바로 이거는 오른쪽 고를 수 있는 게 나는 아보카도를 먹어도 이게 나는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아보카도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이 맛을 보기 전에 눈도 한번 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초록색 저게 뭡니까? 연두색에 어울리는 건 전북현대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찐초록입니다 네 찐초록이 낫죠 사실 형광색은 좀 형광색은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찐팬이시더라고 네. 근데 시리얼 치즈는 저기 우유도 있는 거잖아 사실. 아니 시리얼 치즈 이거 솔직히 이거 딱 보잖아요 시리얼 치즈 맛있어 난 치즈를 좋아해 맞아요. 시리얼 치즈 맛있어, 맛있어. 영양식이야 야미 지랄하고 아 이거는 너무 쉽다 치즈 바나나 토스트는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저건 별미야, 별미. 이거는 내가 바나나를 싫어해도 아, 저 왠지 아, 라면에는 어디서 질투냐 라면에는 굴도 안 되고 귤도 안 돼요 굴도 돼요 굴 안 돼요 굴 되지 굴 안 되지 굴은 되지, 라면에 아, 맛 없어 맛 배려 야, 굴라면 졸라 맛있어 맛 배립니다
아, 굴을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개 극혐. 응. 아, 굴 나는 극호. 덕현이 입맛은 안 되겠어. 굴짬뽕 극호. 김치 케이크에 딱 굴칼국수. 굴칼국수 극호. 아, 굴. 굴맨. 예. 굴맨. 예. 딸기 피자죠. 딸기 피자가 더 낫다? 더 낫다. 김치를 생크림이랑 먹는다는 거 자체를 여러분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어. 느끼함을 크림의 느끼함을 김치가 잡아줄 수도 있어. 나는 아, 김치 네. 케이크 보면 토할 수 있어. 아 진짜? 그럼 저희가 한번 네, 다음 지금까지 올라온 거 중에서 김치 네. 케이크를 네. 준비를 해서 김수민 토큰 진짜 토 하나 안 하나 네, 김수민 근데 토큰. 딸기 피자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딸기가 패스추리 같잖아. 개인적으로 딸기 구우면 또 맛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거 먹어봤어요? 그거 먹어보진 않았어. 빵집에서 딸기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구운 거 아닌가? 어? 아니지. 그거 왜 구운 거야 그게? 오븐에다 같이 구운 줄 알았는데. 진짜 지라 이 새끼 컨셉이 존나하네. 아 들켰죠? 네.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아 난 김치 케이크 진짜 싫어. 저거 첫 입은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일 수 있어요. 근데 네. 한 세 입 정도 들어간다고 아니, 생각하면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딸기 피자랑 김치 케이크가 있는데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가서 딸기 피자랑 김치 케이크 뭐 먹을래 했을 때 뭐 먹을래? 딸기 피자 먹죠. 딸기 피자 네, 먹죠.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게 일본 거네 이거. 김치네 김치가 이게 아니고. 김치 케이키 이렇게 맞아 하고. 그래요. 맞아요. 네. 이거는 김치 케이크. 오른쪽으로. 왜 젤로라고 돼 있지? 젤리가 아니고 젤로라는 게 있나 봐. 약간 푸딩 같은 그런 건가 아, 그런 느낌인가 봐. 네. 햄치즈 아이스크림. 햄치즈까지만 해도 존나 맛있어 보이는데. 어, 나는 그, 이거 햄버거 젤로 맛있겠다. 저 아이스크림 저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빵에다가 이렇게 크림 이렇게 아이스크림 안에 있고. 그 아시나요? 아시아노. 아시나요? 아시아노. 아시아노. 아시아노? 뭐 축구 선수인가요? 막시밀리아노 아시아노. 크리스티안 아시아노. 마티아스 베시노.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저 햄버거잖아. 아 햄버거 저게 햄버거 젤리도 아니고 존나 진짜. 존나 무궁무궁하잖아. 저게 뭐가 맛있어? 안에 햄버거가 들어간 채로 햄버거 젤로. 양상추가 눅눅해져. 아 나는 근데 아이스크림에 또 먹으면 할 것 같기도 한데 저거 먹을 바에 나 이쁜이 버거면 먹겠어. 편집합에 나오는 이쁜이 버거라고 빨간색 버거랑 파란색 버거랑 보라색 버거 있어요. 그거 매트릭스인가요? 어 그거 먹으면 혀가 그 색깔이 돼. 아 페인트의 네. 사탕 같은 거구나. 네, 네, 그런 것처럼. 근데 맛있다 그랬거든요. 비키니 시티 시민들이. 저... 비키니 좋아하나요? 아 비키니 좋아하죠. 네. 비키니 저도요. 시티도 좋아. 저 비키니 좋아요. 네. 근데 오른쪽은 별로야. 나 젤로 별로야. 래시가드 싫어하고. 그럼 이건 여러분 의견에 가겠습니다. 나는 햄버거 젤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 아, 이거 난 차라리 이게 나아. 나 저게 나. 야, 이거 존나 맛있지. 그러니까 이거 바로 오른쪽이지. 미트볼에 초콜릿 이게 장난이고 이거는 맛있지. 오른쪽 거 물려. 존나 맛알못이 만들었네 이거. 초콜릿 피자. 이거 주원 형이 좋아하겠네요. 아, 이것도 나는 바로야. 초콜릿 피자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을만 할 것 같아. 먹으면 할 것 같아. 네, 그냥 이거는 왼쪽 거는 우유에 케찹 들어간다는 발상 자체가 케찹 우유. 와. 주원 형은 저거 먹으려나? 아, 아니 주원 형도 안 돼요. 주원 형은 아, 물과 생크림 물. 근데 저는 생크림 물 먹겠습니다. 그래요? 피클 우유가 더 최악이다. 피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난 피클 불호야. 난 피클 좋아하는데. 나는 피자 시킬 때도 피클 빼고 주세요 그러고 치킨 시킬 때도 치킨 무 안 달라 합니다. 아, 둘 다 싫어하시고 그래. 네. 아, 치킨 무도 안 먹고 치킨. 그러니까 치킨 무 먹긴 하거든요. 근데 자취생한테 처리하기가 힘든 그래.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먹어. 그건 있어. 귀찮아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꼭 써야 돼. 그렇죠. 왼쪽. 아, 근데 아 생크림 물도 난 별로일 것 같아. 둘 다 별로야. 네. 이건 둘 다 별론데 굳이 하나 꼽으면 나도 피클 우유가 별로예요. 그래요. 아니 근데 생크림 물이 나는 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저 스타벅스 생크림 있잖아요. 그냥 먹으면 맛있어. 맛은 있지. 그리고 물은 아무 맛도 안 나잖아. 네. 그러면은 아, 생크림 하고 생크림 둥둥 떠다녀. 물이 막 뿌예. 예. 네. 뿌예. 그 왜 있잖아요. 아 우유는 근데 대놓고 뿌예. 아, 나 그래도 피클 우유는 피클에 너무 시큼하면 우유가 잡아줄 것 같아. 피클 우유 먹을 수 있습니까? 피클 좋아해요. 아, 나는 저거 두 개 있으면 생크림 물 먹을 거야. 피클 우유 못 먹겠어. 피클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 예전에 스폰지밥에 피클이 빠졌어라는 에피소드 있거든요. 스폰지밥 진짜 홍보대사인가요? 아, 스폰지밥 너무 재밌어. 피클이 빠졌어! 이러면서 막 이게 큰 넙죽이라는 애가 이렇게 혀 밑에다가 피클 숨겼다가 들켜가지고. 네. 아, 이거 스폰데. 네. 스포충이네. 네, 농담이고 이거 여기까지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에피소드거든요. 아, 나 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비키니 시티. 오늘 저녁에 보려고 했는데. 비키니 시티에 네. 비키니 입은 사람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나 보려고 그랬는데. 스폰지밥. 대단한 발상이십니다. 네. 아, 고민하고 있나요? 네. 피클을 불호라고 했는데? 난 오른쪽이에요. 아,
나의 생크림 물로 갈게요. 아 피클은 그래. 아니 피클이 극혐이라고요. 아. 그래 피클이 극혐이지. 네. 그 피클 저거 통으로 썰었잖아. 아, 저거 어떻게 먹어? 아 안 돼. 저거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는 이거 대박이야. 아, 야 그리고 맛있을 것 같은데? 난 이것도 은근 나쁘지 않아. 사실 않을 난 것 같아. 나쁘 완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유럽의 파스타도 우리랑 똑같아요. 어 그렇죠. 아, 그래 똑같아. 네, 그렇죠. 아니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파스타가 우리랑 똑같다라는 게? 피자 같은 거는 유럽에서 먹으면 좀 다르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뭐 나는 뭐 그렇게 큰 차이 그래요? 근데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예.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야. 사실 우리나라 피자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좀 맞춰서 예. 낸 게 좀 있어서 불고기 피자는 거 있잖아. 아, 그렇긴 하죠. 예. 저는 오른쪽 나도 오른쪽 별미야. 이거 나는 괜찮을 맛있을 것 같은데? 양파 달면서 약간 양파의 그게 근데 또 이거 다 무슨 영국 음식 같지 않냐? 느낌이? 영국 음식? 그치? 영국 음식 같아. 예. 파스타 우유 시리얼 캐쳐올 때 김치 아, 케이크 이제 슬슬 빡세네요. 저는 시리얼 케첩을 차라리 먹을게요. 아 그래요? 난 차라리 김치 케이크 먹겠다. 나도 차라리 김치 케이크 먹는다. 아, 무슨 시리얼 케첩이야. 케첩 저거 진짜 은근 저렇게 하면 불호야. 아니 내가 봤을 때 저거 보자면 나 토할 것 같아. 어, 맞아, 난 맞아. 지금 토할 것 같아. 케첩 우유가 토할 것 같아. 케첩 우유가 더 낫지. 아니지 무슨 케첩 우유가 더 나아. 토마토 그렇게 단 케첩에 고기를 존나 마달못이네. 그러니까 혀 지금까지 맛을 못 느끼고 사셨어. 아 차라리 생크림 좀 먹으면서 김치를 입까지 마르게 하네. 나 너무 싫어. 아니, 생크림만 먹으면 느끼한데 김치가 그래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해. 그래. 어.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시리얼 케첩 더 극혐입니다. 극혐이죠. 라면 젤로 대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이거는 솔직히 라면 젤로 아니에요? 라면 젤로 저거 약간 비주얼부터가 좀 그래. 저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면 젤로는? 그냥 저거 냉동해가지고 굳히는 거 아닌가? 그러게. 예. 근데 그 이렇게 저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드는. 아니 마요네즈 아이스크림은 그래도 먹을만 할 걸? 예. 마요네즈 맛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왼쪽이야 왼쪽. 둘 중에서는 훨씬 낫지. 오우. 아 이거는 뭐 바로죠. 이거는 라면 초콜릿. 우리가 파스타 우유는 떠먹을 수 있어. 저거 괜찮다 생각했잖아. 그냥 식감 믿고 네. 먹으면 되는데 라면 아, 초콜릿은 아, 저거 진짜 선 넘었지. 핵심 네. 맛이기 때문에. 아 우리 이거 햄 마요네즈 케이크가 뭐였죠? 야 이건 이게 그거였어. 이 하... 뭐였냐 이거.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진짜로. 저게 뭐랑 붙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확실한 건 아! 아 아닌데 아 이거 시리얼 아니었네. 뭐였지? 덕현이가 사고 쳤어. 아, 미안합니다. 덕현이가 사고 쳤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종현이 형 얘가 사고 쳤어요. 근데 어차피 타피오카 고를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 그건 맞아. 빨리 넘어가주자. 에이 넘어가줄게. 실수는 우리가 눈감아줘야 돼. 저는 바로 나옵니다. 아보카도 안 먹어요. 미트볼 초콜릿을 먹겠습니다. 나도 차라리 미트볼 초콜릿을 먹겠어. 미트볼 초콜릿 은근 밥이랑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 미안한데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밥이 따뜻하잖아요. 살짝 녹여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잖아요. 그냥 밥이랑 초콜릿을 드세요.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미트볼 초콜릿과 그 흰 쌀밥을 네, 맛을 못 느끼는 저 16년 동안 둘은 김치 엔진. 케이크 먹이세요. 제 달인 느낌으로. 달인 느낌으로. 오, 아보카도? 저도 차라리 아보카도를 하겠어요. 아, 아이스크림 좀 그렇다. 이러면 햄버거 젤로가 먹을만 하죠. 햄버거 젤로가 더 먹을만 하잖아요, 이러면. 쿠키랑 케찹이랑 밥을 먹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지금 오타지? 체컵? 체컵은 오타죠. 케찹, 초코칩, 쿠키. 저 오른 뒤에 저건 뭐야? 된장인가? 아니 저거 이제 뭐 약간 소스 같은 건가 봐 저거는. 똥은 아니겠죠? 아우 똥 좋아하나요? 아 개싫어하죠. 네. 아 햄버거 젤로 말캉말캉한 그 몰캉몰캉한 그 말캉말캉말캉한 그 뭐라고 말콩. 해야 되지? 말콩 그래요. 말콩말콩한 그 아, 난 저는 햄버거 젤로 먹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보자마자 아우 초코랑 케찹이랑 밥 이거는 너무 안 맞아. 세 개 다. 햄버거 젤로는 젤로만 벗겨내면 먹을 만합니다. 어, 벗기는 거 좋아하나요? 벗기는 거 좋아하죠. 잘합니다. 저거 다 벗길 수 있어요? 아, 기가 막히죠. 오. 컨트롤이 됩니다. 형철이는 뭔가요? 전 저거 햄버거 젤로요. 저기서 낫다. 아, 저게 또 별로다. 케찹의 밥은 볶음밥에 케찹 비벼 먹으니까 초코칩 쿠키를 조금 이렇게 얇게 등분해가지고 먹으면 난 괜찮을 수 있다고 봐. 근데 저 오른쪽 저거는 아 쿠키를 부시는 것도 이거 등분을 하나요? 등분 따다다다다다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초코칩 쿠키 케찹 밥 이게 조합상으로 봤을 때 되게 극혐 비주얼이긴 한데 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저는 초코칩 이런 걸 디저트로도 많이 먹죠. 그렇죠. 근데 케찹이랑 밥 어렸을 때 안 비벼 먹었나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자, 케찹 밥을 비벼서 먹고 초코칩 쿠키를 디저트로 먹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먹을만하지. 근데 햄버거 젤로는 저 자체로 죄악이에요. 벗길 수가 없어요 저거. 네.
버킷도 좋아하나요? 나는. 네? 아니 해봤어요 말이죠. 무슨 생각하시는 거죠? 그 음식 저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못 해봤다. 젤리랑 햄버거를 저거 이렇게 저거 이미 있고 냉장고에 한 6시간, 아 6시간 몇 이틀 3일 있었던 비주얼이야. 저거 저렇게 숙성된 거를 벗긴다는 거 자체는 해보지 않았던 시도. 벗겨보세요 한번 햄버거 젤로도. 네 알겠습니다. 햄버거 젤로. 아 씨. 기본적으로 시큼한 게 입가심을 하는 건데 시큼한 걸 같이 먹으면 난 별로라고 아, 생각을 하거든요. 개극혐이다 진짜. 형 피클도 그렇고 귤도 그래. 귤라면 국물 먹을 수 있어요? 아 나 솔직히 둘 다 진짜 토할 것 같은데. 차라리 라면에다가 델몬트 주스를 볶고 마시지. 델몬트 PPL인가요? 델몬트 아니, 광고주 여러분 많이 연락 부탁드립니다. 야 옛날에 그 델몬트 유리병 다시 갖고 싶다. 네. 저는 귤라면 못 먹겠어요. 아 형 말씀하시죠. 귤라면 못 먹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조금 상큼하게 귤라면 먹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나는 피클 우유는 안 돼. 나 지금 토할 것 같아. 아 빨리 넘겨야 돼. 난 이거 귤라면 최악이에요. 아 그래요? 응. 아 저 국물은 도저히 못 먹겠어. 그치. 피클 우유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 이 통피클을 뭐 쳐먹을 수 있다고? 통피클 그냥 오이지 먹듯이. 여러분 잘 생각해서 피클 우유 건더기도 있지만 국물까지 다 먹으면은 피클의 시큼함을 우유의 고소함이 감춰줄 수 있지만 라면의 맛을 귤이 해치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술 먹고 토한 다음에 토가 제대로 안 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미산의 맛이 느껴질 때 그 맛이야! 아, 귤라면은 그 맛이야! X같은 소리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귤라면은 그 맛입니다. 아, 이거 고르자니까 그만하세요. 예. 간장 우유죠. 이거 소세지는 솔직히 먹을만해. 소세지 맛있어. 맛있어. 나는 둘 다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간장 우유. 소세지가 좋죠. 진간장 우유. 아우! 야 왼쪽 아, 왼쪽. 아 이건 왼쪽. 뭐 금방이네. 이거 왼쪽. 네. 아우. 아, 젤로! 젤로 더비! 난 젤로 더비! 솔직히 이번에는 햄버거 해주세요. 라면의 식감이 젤로 안에 있는 라면의 식감과 저 젤로 안에 있는 형, 햄버거의 식감 뭐가 나요? 라면 면 보이세요? 다 불었어. 그러니까 햄버거가 더 낫지. 어, 그렇지. 난 그래서 극혐은 라면이에요. 에이, 나도 라면이야. 뭐야 내 얘기를 만들어 놓고 둘이 멍청한 게 똑같은 얘기하면서 막 반론을 존나 펼치네. 나 아니야 얘만 멍청한 거지 나는 제대로 얘기한 거야. 그건 그렇지. 아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은 그냥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그런 거 플레인 아이스크림 있어요.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렇게 아이스크림에서 먹으면은 진짜 맛은 잘 안 나거든.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라면을 용서할 수 없는 게 네. 한강이야. 아 아, 건더기도 없네.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이 그러네. 라면은. 저 MT 그러네. 때 라면이네. MT 때 이렇게 끓이잖아요? 존나 맞아야 됩니다. 진짜. 저건 아니지. 네. 저도 라면 초콜릿. 웬? 아 라면은 그냥 라면 그대로야. 어우. 이거는 근데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막 라면의 맛이 바뀔까? 바뀌죠. 바뀌나? 그거 아까 질 거 씨발 라면에 맛이 바뀐다 복숭아 향이 나니 어쩌니 근질할 때 형철이가 얼리... 진짜 형철이가 네, 아, 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저 라면의 그 짭조름한 맛. 응? 아, 타비오카는 그게... 먹어봤나요 혹시? 먹어봤죠. 공차 이런 데 가면은 공차 그 버블티 넣어주잖아. 그리고 저거 다 먹는 건 일단 만약에 내가 타피오카 펄만 먼저 건져 먹는다고 생각해요. 아 다 건졌다 이제 라면 먹어야 되는데 면 들고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후루룩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안에 타피오카 펄이 숨어 있는 거야. 면이랑 타피오카 펄이 같이 근데 시켜. 시리얼 케첩도 저 우유에 케첩이 이미 스며들었잖아. 근데 저는 차라리 난 극혐 오른쪽이에요. 극혐이? 네 타피오카 펄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아 나는 오히려 타피오카 펄 라면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케첩은 진짜 10분의 1의 확률로 케첩을 나도 꽤 좋아하는 편인데 네. 우유에 케첩은 아유 나는 못하겠어. 저거 저 그 부침개에 케첩 뿌려 먹는 거는 좀 맛있잖아요. 그 맛이 나길 바랍니다. 오 난 부침개에 케첩을 뿌려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 초장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동그랑땡에 케첩 아 초장도 괜찮죠. 동그랑땡에 초장. 초장 소고기에 초장. 맞아. 초장. 순대 초장? 순대 초장. 떡볶이 소스. 좋지. 아 나 갑자기 먹고 싶다. 나 시리얼 케첩으로 갑니다. 아, 시리얼 케첩 안 돼. 1대 1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어. 시리얼 케첩이 안 되지. 라면은 먹을 거야. 네. 자, 4강. 라면 더비. 왜 라면에 그렇게 장난을 치시지 다들? 저 왼쪽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버려야 될 비주얼이야. 아, 저거 이렇게 모자라 나 그대로 음식 쓰레기통에 박습니다. 저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된다. 라면 젤로를 먹습니다. 라면 젤로는 그래도 국물이 없잖아요. 미친놈이에요? 국물 얼어있죠 무조건. 아 국물까지 얼린 건가요? 저 젤로 딱 먹는 순간 그 맛이 나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사리곰탕을 얼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비주얼이 아, 뭐야. 저 보니까 미고랭이라고 써있네. 에휴 그러네.
아 근데 귤라면을 못 먹겠어. 귤라면이 더 최악이야. 아, 라면의 그 시큼한 의외로 상큼할 맛이... 수도 있어. 그래. 이렇게 붙이니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인가요? 어, 닮았는데요? 왼쪽이에요. 왼쪽이야. 왼쪽에서 라면젤로야. 라면젤로. 아, 귤라면 못 먹겠어. 시리얼 케첩 대 라면 초콜릿. 아, 저는 용서할 수 용서할 수가 없어. 초콜릿을 용서 못해. 아, 초콜릿을 저기도 왜? 라면 장난치지 맙시다. 놓친 거야? 넣은 거야? 아 근데 자 이거 라면 더비거든요 다시. 네. 근데 라면 젤로를 먹을 거냐, 라면 초콜릿을 먹을 거냐라고 하면 아 근데 물을 저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끓인 것 같지 않냐? 왠지?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끓였으면은 이거는 라면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 그래, 거야. 저 국적을 이뤄야 돼 상황이. 아니 초콜릿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 물 양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그 퍼피 포트에 끓인 거 아니야 저거? 거의? 라면 포트 같은 거. 아 라면 포트구나. 아 그 라면을 끓일 수 있는 거긴 한데. 아 저거 참 비주얼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냐 저거. 그러니까 라면 젤로는 그 진짜 비주얼이 그거 알죠? 음식물 쓰레기. 냉동실에 두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 비주얼이긴 해 이거. 아우, 그죠? 난 라면 젤로. 나도 그래서 라면 젤로야. 저 손질 젤로예요. 아 나 저. 어, 우리 이거 하고 저녁 먹는 거 아니야? 어 맞아. 라면 젤로 우승. 아 보는 게 더 고통스럽다. 초콜릿 대 양파링 뭐 이런 것도 있네. 닭발 시리얼 뭐냐? 닭발 시리얼. 닭발 시리얼.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라면 젤로 있다. 라면 젤로 비주얼로 포함한다. 우유밥 우유밥도 있는데 우유밥 아니야. 우유밥은 근데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유밥 괜찮을 것 같은데. 랭킹 한번 보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도 봐봐,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이야. 없었다. 아, 진짜 너무한다 저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주얼이야. 나 그건 진짜 순간 과학실 가면은 해골 있지. 아, 이거. 와, 이것도 진짜 개급놈이다. 와. 와, 미쳤다 저거. 저건 무조건 아니, 미쳤다. 아니, 우리는 괜찮은 편이었는데 이거 봐봐. 라면 와, 나 진짜 생선빵이랑 바나나 멸치. 멸치 그 오야. 멸치 조그만 건 줄 알았어. 스테이크 우유 대 젤리빈. 야, 우리가 한 거 중에 김치 케이크. 라면 젤로, 라면 젤로 있어 여기. 네. 라면 젤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 중에서는 잘 찍은 거네. 김치가 1위고. 네. 꼴등한 보시죠. 소시지 그래, 우유. 그래. 소시지 우유. 소시지 우유도 먹을만하고. 7번. 봐봐, 초코기랑 에그망이야 저거. 스테이크 오레오 맛있어. 치토스 우유 맛있겠는데. 치토스 우유는 좀 존나 맛있겠는데. 살라 오레오? 살라미. 아, 살라미 아니야? 아니구나. 저거 살사 소스 아니야? 아, 살사 소스다. 살사 오레오네 그러네. 살 아니 저기 살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는 근데 먹는 사람 먹을 걸? 이렇게. 어 저거 맞아요. 어. 피클이 빠졌어. 초코링 양파링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스펀지밥. 아 스펀지밥 개 좋아하지 진짜. 네. 스펀지밥 비키니 시티 가고 싶나요? 어 저기 저 지금 징징이 타운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징어들만 모여 사는 데 있거든요. 그냥 비키니 타운은요? 비키니요? 아 좋죠. 네. 비키니 파티는 좋아하나요?